평화경제특구법이 오는 12월 시행됩니다. 특구를 유치하기 위한 경기도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70년 동안 접경지역으로서 피해를 본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과 한반도 공동체 시현을 위해 필수라는 겁니다.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면적의 88.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파주시. 주민들에게는 정전 70년 동안 접경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여기는 군사시설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안 된다. 뭐 집을 짓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제약 조건이 상당히 많았더랬어요. 이 같은 상황은 이웃에 있는 연천군과 김포시도 마찬가지. 경기도 안에서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발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경기 남북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에 대한 분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게 평화경제특구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데 각종 지방세나 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국회에서 토론을 열고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추진 전략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평화경제특구에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지정돼서 북부에 성장 잠재로 마음껏 도약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보존하는 그 같은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함께 힘을 붙여주시기를 이 자리에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적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통일부와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